1번 삼각형 ABC에서 다음을 구하시오. 단 R은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반지입니다. 야, 이거 외접원의 반지이 나왔네. 그러면은 이거는 사인 법칙이지? 사인 법칙. 그러면은 A는 2루트 U, 각 A는 60도, C는 45도일 때 C와 R. 그러면 이제 이게 사인 법칙. 그러면 사인 A분의 A는 B는 할 필요 없겠네. 사인 C분의 C는 2R. 이건 암기해야지. 그럼 여기서 이제 A가 60도니까 여긴 60, 사인 60도. 사인 60도. A는 2루트 U. 2루트 U. 그럼 사인 60도. 사인 60도. 1대 루트 3대 2.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네.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3. 그러면 이거 계산해야겠다. 그러면 2분의 루트 3분의 2루트 6은 1분의 2루트 6, 1분의 2루트 6. 그러면 이렇게 곱한 게 분모야. 그러면 루트 3분의 이렇게 곱한 게 분자야. 4루트 6. 약분되네? 그 근호 안에 것끼리 약분되는 거야. 2. 그러니까 4루트 2. 그니까 이거 얼마라고? 4루트 2라고, 4루트 2. 4루트 2. 아, 그래서 요게 4루트 2가 나와야 된다, 4루트 2. 그러면은 일단 R이 나왔네, R. R. 자, 그러면은 R은 뭐가 되냐? R은 양변에 2를 나누는데 2루트 2. 2루트 2. 자, 나왔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C를 구하자, C. C. 자, 그러면은 사인 C가 45도니까 여기다 45도 집어넣어. 45도. 사인 45도 분의 C. 이것도 4루트 2가 나와야지, 4루트 2. 4루트 2. 그래서 얘가 4루트 2가 나와야 된다고. 그럼 C는 4루트 2 곱하기 사인 45도. 그럼 사인 45도는 루트 2분의 1이잖아. 루트 2분의 1. 약분하면 C는 얼마? 4. 그래서 C는 4고 R은 2루트야. 이건 이제 사인 법칙으로 이제 풀면 된다. 그다음 가로 2번. 가로 2번. A는 2, B는 4. A는 30도일 때이각 B지. 대문자로 쓰면은 각이야. 그다음에 이건 이제 외접원의 반지름. 그럼 이제 공식이 있지, 공식. 그 사인 법칙. 그러면은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2r이다. er. 그럼 a가 30도. 여기 30도야, 30도. 그다음에 a는 2. 2. 그럼 이게 얼마냐, 그러면? 사인 30도. 사인 30도. 사인 30도는 1대 루트 3대 2니까 사인 30도는 2분의 1이야, 2분의 1. 그러면은 2분의 1분의 2라고. 그럼 얼마야? 4네, 4. 이게 얼마가? 4다. 아, 그니까 그 R은 얼마? R은 2지. 그러니까 R은 2라고. R은 2.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구해야 돼. 사인 B. 사인 B분의 B도 4가 나와야 돼. 그럼 B가 4니까 4지 4. 그러면 이제 사인 B는 사인 B 4 4 4. 그럼 사인 B는 1? 아, 그러면은 사인 B는 1이 나와야 돼, 1? 그 B는 몇 도? 90도네. 90도. 아, 직각삼각형이구나. 그 B는 90도가 된다. 다음 문제. 가로 3번. B는 루트 2, C는 45도, C는 105도일 때 A와 R. 그럼 이거는 뭐 A도 나오고 뭐 B도 나오고 C도 나오고. 그럼 ABC 다 써야겠다, ABC. 그러면은 이제 공식을 쓰면은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는 2r. 2r인데 자 이제 집어넣어야겠지. b는 루트 2. 아 여기 루트 2 쓰고 45도. 아 그럼 요값 나오네.
45도. 다음 C는 105도. C 105도? 근데 우리 105도는 구할 수가 없지. 사인 105도는 특수각 아니지? 그러니까 알려주는 게 이거 A각을 알려주는 거네. A각은 몇 도가 되냐? 그러면은 45도에다가 105도 더하면 150도, 30도. 그러니까 알려주는 건 A각을 알려주는 거네. 30도 특수각. 그랬을 때에 A랑 R. 그럼 일단 여기 나왔으니까 요거. 그러니까 사인 45도는 루트 2분의 1. 그러니까 2분의 루트 2. 그러니까 2분의 루트 2분의 1분의 루트 2라고. 1분의 루트 2. 그럼 뭐가 되냐 그러면은 루트 2분의 2 루트 2니까 2가 되지 2. 아까 이게 2라고. 2. 그러면은 R이 나왔네. R. 그러니까 R은 얼마냐? R은 1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 R 값이 나왔고 1. 그럼 A는 이제 A 값과 A는 얘로 풀면 된다, 얘. 그 얘도 얼마가 나와야 돼? 2가 나와야 돼, 2. 그러면은 A는 2에다가 사인 30도를 곱하면 된다. 사인 30도. 그 사인 30도는 2분의 1이잖아. 그2 곱하기 2분의 1. 그 답은 얼마? 1이다, 1. 그래서 A는 1. A는 1. 나 2번. 삼각형 ABC에서 다음을 구하죠. A는 45도, B는 5루트 2, C는 6일 때 A. 3분, 아니, 그러니까 변 A 값이지. 자, 이게 아까 이제 1번 같은 경우는 그 외접원의 반지름 나오면 사인 법칙인데, 이건 뭐냐면은 두 변과, 자, B랑 C가 나왔지. 그 다음 A각을 알려. 그러니까 두 변과 끼인각이 나왔어. 뭐라고? 두 변과 끼인각. 그럼 뭐냐? 코사인 법칙이야. A 값을 코사인 법칙으로 쓸수 있어. 그럼 코사인, 그 공식에 의해서 A 제곱은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 코사인, 요걸로 풀수 있다고. 코사인 법칙으로. 그래서 두 변과 끼고 나가. 그럼 A 제곱은, B 제곱은 5루트 2의 제곱. 5루트 2의 제곱 50이지, 50. 더하기. 이거 C의 제곱 36. 빼기. EBC. 요거 곱해. 2 곱하기 5루트 2 곱하기 6 하면은 60루트 2. 그다음에 코사인 A 코사인 45도. 코사인 45도는 루트 2분의 1이라고. 루트 2분의 1. 그럼 약분이 되네? 그니까 얼마냐? 그 A제곱은. A제곱은 50에다가 36 더한 다음 6, 26. 26. 그럼 A는 루트 26이다. A는. 자, 그래서 루트 26이 답이고 가로 2번. A가 6, C가 12, B가 120도일 때 B의 길이. 그럼 이것도 A랑 C가 나왔고 각 B가 나왔으니까 이것도 두 변과 끼인각이야. 그럼 뭐다? 코사인 법칙. 그럼 B는 어떻게 구하냐? B의 제곱으로 푸는 거지. 코사인 법칙. B의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마이너스 2 AC 코사인 120도. 120도. 근데 이 코사인 120도는 일사분면에 각으로 고치면은 코사인 120도 180 마이너스 120으로 놓고 마이너스 붙여서 푸는 거야. 사인 같은 경우는 그냥 플러스인데 코사인이 들어가면 마이너스가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코사인 120도 풀때 이렇게 풀어. 180 빼기 120을 한다 마이너스 쳐야 돼. 그러니까 뭐 어떻게 푸냐면은 마이너스 코사인 60도로 풀면 돼. 마이너스 코사인 60도. 그래서 이게 뭐가 되냐면은 A제곱 더하기 C의 제곱, 이거 플러스가 돼. 플러스 2AC 코사인 60도가 된다고. 요로 푸는 거야, 요걸로. 요걸로. 아, 근데 이제 집어넣으면 되겠다. 집어넣고. 그럼 B의 제곱은 A 제곱하면은 36 더하기 C 제곱하면은 144 더하기 EAC. 그러면 2 곱하기 6 하면 12. 12에다가 10, 144. 144 곱해. 코사인 60은 얼마냐? 코사인 60은 1대 루트 3대 2. 코사인 60, 2분의 1이네, 2분의 1. 그러니까 72가 되는 거야. 72. 72가 된다. 따라서 B의 제곱은 36, 252?
아, 그럼 B는 루트 252. 그럼 이거 뭐가 되냐? 이거 36으로 나가네, 36? 그러면 하나, 둘, 36. B는 6루트 7. 답이 6루트 7이다. 가로 3번. 가로 3번. A는 2, B는 3, C는 루트 7. 세 변이 나왔네? 세 변의 길이? 세 변의 길이 나오면 코사인 법칙이야. 그러니까 두 변과 끼인가? 코사인 법칙. 세 변의 길이 코사인 법칙. 그러면 C는 어떻게 구하냐면, 그러니까 코사인 A가, 아니, 코사인 C가 나오는 거지. 코사인 C가. 그러면 공식이 어떻게 되냐? 코사인 C는 2AB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이렇게 나와. 이렇게. 그러면 이제, 집어넣으면 되겠다. 코사인 C는 2AB. 그럼 2 곱하기 2 곱하기 3. 그럼 12. 분자는 A제곱 하면 4 더하기 B제곱 하면 9 빼기 C제곱 하면 7. 그럼 뭐냐 이게? 4, 9, 6. 12분의 6? 그 2분의 1이네. 2분의 1이라고. 그럼 이제 구하는 게 C. 그럼 코사인이 2분의 1 나오면, 코사인이 2분의 1 나오면, 아, 이거 아니구나. 코사인이 2분의 1 나오면은 삼각형 모양이 이렇게 나와야 되지. 1대 루트 3대 2.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C는 몇 도? 60도다, 60도. 그래서 C가 60도가 되는 문제. 3번. 다음 삼각형 ABC 넓이 구하세요. 자, 넓이 이제 두 변하고 두 변의 길이 나왔지? 낀가 나왔지? 그러면 삼각형 넓이가 가능하다.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은 2분의 1 BC sin A. 그러니까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가? 그럼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넓이가 어떻게 나오냐?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6 곱하기 sin 60을 하면 되네. sin 60. 그러면은 sin 60, sin 60. sin 60. 2분의 루트 3이지?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3. 그래서 약분하면은 4, 약분하면 3, 12루트 3. 삼각형 넓이가 12루트 3이 된다. 가로 2번. 가로 2번도, 아, 두 변하고 낀가 나왔네. 그러면은 공식이 있지, 삼각형 넓이 구하는.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12 곱하기 사인 135도. 사인 135도는, 사인 135도는, 사인 180 빼기 135랑 같아. 그니까 사인 45도로 쓰면 돼. 사인 45도. 이건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나오지? 중학교 3학년 때 나오지? 그니까 사인 45도는 뭐냐, 그러면은. 사인 45도? 2분의 루트 2. 아예 2분의 루트 2를 쓰자.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2. 그 약분하면은 5. 약분하면 6. 그니까 30루트 2네. 30루트 2가 답이다. 4번. 삼각형 ABC에서 A는 7, B는 5, C는 4일 때 다음을 구하죠. 가로 1번 사인 A. 근데 세 변이 나왔잖아. 세 변. 세 변이 나오면은 사인 법칙 아니야. 그 뭐야? 코사인 법칙이야. 아니 그러면 왜 사인을 구하라고 합니까? 그니까 코사인 A를 구한 다음에 사인 A를 구하면 되지.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뭘 구하는 거냐? 코사인 A를 구하는 거야. 코사인 A. 코사인 A.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하면 코사인 A는 그럼 코사인은 어떻게 구하냐? EBC분의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A 제곱을 하면 된다. 그러면은 EBC 그러면 2 곱하기 B랑 C가 뭐냐? 5 곱하기 4? 그럼 2 곱하기 5 곱하기 4분의 2 B의 제곱 하면 25 더하기 C의 제곱 16 빼기 A제곱은 49. 이거 구하면 되네? 아니, 뭐가 되려면 분모는 40분의 분자 25에다가 16 더하면 41. 41에서 49 빼면은 41에서 49 마이너스 8? 그 뭐가 돼? 마이너스 5분의 1? 그럼 코사인 A는 마이너스 5분의 1? 코사인 A는 마이너스 5분의 1이다. 그럼 사인 A는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 왜 마이너스 나오지? 그러니까 이게 둔각이지. 둔각.
그러니까 90도보다 크고 180보다 작다고. 그럼 코사인은 어떻게 구합니까? 이건 이제 코사인을 구하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다.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이야. 빗변분의 밑변. 그러니까 사각형을 그려. 사각형을. 사각형 그려서 A가 되지. 빗변분의 밑변이라고. 빗변분의 밑변. 그러니까 이제 언제나 그 5분의 1인데, 5분의 1. 빗변은 언제나 플러스고 밑변이 마이너스 쓰면 돼. 그러면 높이는 뭐가 되냐? 25, 루트 24. 피타고라스 정리, 루트 24. 이렇게 쓰면 되지, 이렇게. 그러면은, 사인은 뭐가 되냐면, 5분의 루트 24가 되는 거야, 사인 A는. 그러니까 사인 A는 5분의 루트 24. 그러니까 이사분면의 각이니까, 코사인은 마이너스가 나오지만, 사인은 플러스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각형의 모양을 그려서 풀어도 답이 나온다. 답이 나온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삼각형 ABC의 넓이. 그럼 삼각형의 넓이는 사인 A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풀면 되겠네.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BC 사인 A 이렇게 풀면 되겠네. 그러면은 2분의 1 곱하기 B는 5, C는 4, 사인 A는 5분의 루트 24. 이거 2루트 U로 써야 되는 거야? 2루트 U. 2루트 U. 그럼 약분이 돼, 약분. 5, 5, 2, 2. 남는 거는 4 루트 6. 그래서 답이 넓이는 4 루트 6이 된다. 좀 쉬었다 하자.